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김정원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나온 차량은 기아의 소렌토 R 이륜 2.0 TLX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인데요. 등급이 상당히 길죠. 그만큼 높은 하이트림의 차량이라는 거 미리 설명을 드리고 오늘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2010년형 10만 킬로 탄 차량입니다. 등록은 2009년 8월에 된 차량이고요. 10만 킬로 탔으니까 1년에 만 킬로밖에 안 탄 정말 킬로수 짧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당연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에 이제 앞에 범퍼랑 여기 휀다만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안에 뭐 프레임 먹거나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외판만 단순 교환한 차량인 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차량은 성능 기록부를 딱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면 미세누유가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량 이제 무사고 차량에 관리도 잘 돼서 미세누유도 안 찍히고 키로수도 작고 생태도 깨끗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겠죠. 금액은 전국 최저가, 예, 전국 최저가가 제가 지금 쳐보니까 870에서 이제 900 초반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800대 아닙니다. 제가 가져 나왔으니까 790만 원에 이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으면 이제 세세히 어떤 게 좋고 나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는 이제 실버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본넷이나 범퍼 부분 크게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 이쪽이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단순 교환이어도 수리 좀 잘못하면 단차나거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좀 배기도 싫고 그런 게 있는데 색깔 차이도 전혀 없이 단차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80% 정도 남았습니다. 또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 교체 비용도 크지만 지금 이런 거는 소모품을 교체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휠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 사이드 리피터나 뭐 사이드 미러 크게 다친 곳은 없는데 여기 정말 조금 금가 있습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이런 건 조금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고치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도어, 뒷도어, 뒷휀다까지 크게 손상된 부분은 전혀 없지만 여기에 조금의 이제 스크래치가 이제 생채기가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 상태는 와, 한 90%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 타이어 이제 90% 정도 남았고요. 휠 컨디션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쪽에 살짝 생채기는 있지만 크게 뭐 미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 차가 지금 갖고 있는 스펙, 연식 키로수 금액대 대비했을 때 이거를 감안해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매물로 느껴집니다. 뒤에 트렁크 리드나 뒤에 범퍼도 크게 손상되거나 다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안전띠만 보시면 아시겠죠. 아,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요즘 계속 차박, 주말마다 차박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SUV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폴딩이 되냐 안 되냐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폴딩이 안 되면 또 평탄화 시켜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요건 이렇게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자충 매트리스 하나 딱 깔고 차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에 뭐 기본 공구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사용감도 크게 짐 싫지 않으셔가지고 외부 측면에 뭐 까지거나 기스가 크게 있거나 그런 것도 없이 상당히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좌측면으로 보시면 좌측 휀다 부분, 뒷도어,
앞도어, 앞 휀다까지 크게 뭐 손상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외관 상태는 제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80점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측에 이쪽 부분에 살짝 이제 생채기가 있었기 때문에 깊게 뭐 파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완벽한 컨디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빼고는 나머지 광택도 잘 나있고 뭐 문콕 있거나 크게 기스 있거나 이런 부분은 더 없어가지고 아 80점은 너무 짜죠. 그쵸? 80점은 너무 짜고 사실 좀 저거 5-6만원이면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건데 어 한 88점까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공간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시트 상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상당히 가죽이 뭐 오염되거나 손상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도어 트림도 이렇게 우드 라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실내 타게 되시면 뭐 소렌토는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SUV에서 최강자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 선루프도 앞쪽 글라스 하나 뒤쪽 글라스 하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개방감이 크게 있습니다. 여기 뭐 조금 이렇게 묻어 있는 건 있지만 이건 어차피 위에 천장에는 크게 오염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앞에 타셔서 실내 옵션 어떤 거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습니다. TLX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들이 타자마자 많이 보이는데요. 우선은 엔진 스타트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버튼 한번 누르면 시동 부르릉 잘 걸립니다. 슈퍼비전 계기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3구로 땅땅땅 멋있게 돼 있고 실키로수는 109,075km 지금 운행 중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다 오토 윈도우 잘 내려가고 전동적인 백미러 큰 소리 없이 잘 작동됩니다. 올라오는 것도 잘 올라오고요. 락 버튼도 이제 조금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차들은 이런 소모품 엔진 미션 상태는 당연히 꼼꼼히 봐야 되는 거고 엔진 미션만 보면 안 되는 차량들 이제 10년 지난 차들은 이 도어락이나 뭐 이런 간단한 소모품들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꽤나 이 한쪽에 뭐 10만원 이렇게 내쪽 다 나가면 40만원 이렇게 꽤나 큰 돈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 꼼꼼하게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위쪽 선루프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엔진 미션처럼 중요하죠. 한번 나가면 뭐 레일 바꾼데 15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레일 소리 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이제 룸미러 들어가 있고 이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차량은 신기하게도 후방 카메라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나 나오는 거 있고요. 이 룸미러에도 후방 카메라를 연결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 확인해서 편하신 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션 이렇게 움직일 때도 와 미세누유가 없다는 거는 정말 병적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5-6년만 지나도 그냥 뭐 엔진룸 닦지 않으시고 하부 닦지 않으시는 분들은 미세누유가 안 찍히면 이상한 건데 간혹가다 이렇게 연식이 지났는데 미세누유가 안 찍힌다? 성능장에서 사기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리를 꼼꼼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미션을 툭툭 이렇게 바꿔도 툭툭 튕기는 거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이 차량은 지금까지 보셨으면 이미 팔렸을 것 같습니다. 가격 좋고 키로수 좋고 연식 좋고 그쵸? 어쨌든 이렇게 지금 미션 안 튀기는 거 보여드렸고요. 핸들에는 이 우드 위쪽에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 볼륨 낮추고 높이는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사로 주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1륜이어가지고 4륜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4륜 또 그만큼 금액이 훨씬 올라가겠죠. 라디오나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들 다 가능하고요. 보조석 열선 시트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당연히 운전석은 전동 시트 보조석은 수동입니다. 보조석은 수동이고 오랜만에 같이 저희 마케팅 팀장이랑 영상을 찍는데 아주 호흡이 좋네요. 콘솔 박스도 SUV 차량인 만큼 엄청나게 넓직합니다. 비상금을 모으셔도 한 2억까지 모으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요. 저도 여기다가 짜질이 저금하고 있는데 어제 공간도 상당히 넓고 지금 도어 트림이나 뭐 대시보드 부분들 실내 내장재 버튼들 뭐 까지거나 해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가 왜 좋으냐면 그만큼 많이 안 탔기 때문에 그만큼 터치를 많이 안 했고 이런 내장재들 버튼들 막 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많이 누르는 엔진 스타트 버튼도 영어 다 잘 보이죠. 내장재 까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엔진룸 개방했습니다. 엔진룸 소리 들려드리기 전에 가까이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얼핏 봐도 정말 관리가 잘 됐습니다. 여기 막 기름때 낀 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하우스 부분 여기 용접 스팟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휀다 제가 교환했다 해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요. 제가 사고로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교환한 거고 안에 하우스 부분이나 패널 부분이 스팟적으로 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고 프레임 손상되지 않은 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이 차에서 나를 딱 소리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에 실린더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거나 엔진음이 불규칙하거나 떨린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차량 상태 제 이름 석자 딱딱딱 걸고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정말 병적으로 관리한 차량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하고요. 전화만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제가 직접 탁송도 보내드리고 제가 직접 가진 않습니다. 네, 이제 탁송회사 이용해서 갈 거고요. 이제 카센터 가서 이런 하부나 이런 것도 꼼꼼히 찍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썬루프도 있고 TLX 등급의 높은 트림의 차량 또 차박까지 가능하고 금액 또한 또 전국 최저가인 이 소렌토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저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달아놓으셔야 이 좋은 차들 안 놓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올린 지 이틀 안에 무조건 나간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네, 이상 필승모터스 김정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